2017의 축년가요제 이제 시상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 모두 10팀이 예선을 거쳐서 오늘 경선에서 실력을 마음껏 뽐냈습니다. 멋지게 네. 열창을 해주셨는데 지금 무대 위로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와 정말 오늘 10분 모두 뭐 가창력뿐만이 아니라 무대 매너까지 너무 좋아서 우리 심사위원분들이 심사를 하실 때 너무 힘드셨다고 합니다. 장려상 6팀을 비롯해서 동상, 은상, 금상, 대상 각 한 팀에게는 각각 트로피와 부상이 주어집니다. 또 그리고 영예의 대상자에게는 트로피와 또 상금 700만원 네. 가수 인증서까지 주어집니다. 자 어떤 분이 오늘 입상을 할지 여러분 네. 지금부터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동상이 되겠습니다. 시상에는 영동문화원 백승원 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7회 주풍령 가요제 동상 가르치지 말을 부른 잠깐만요 10번 최지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사실 잠깐만요 10번이었기 때문에 쭉 기다리면서 많이 긴장을 했을 텐데 그렇죠. 아, 멋지게 노래를 불러주셔서 오늘 동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앞에 보시고 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은상입니다. 시상에는 계속해서 영동문화원 백승원 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17회 추풍경가요제 은상 회룡포를 부른 참가번호 2번 전윤정님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보셨죠? 본인도 깜짝 놀라고 있어요. 네. 너무 놀라셨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잠깐만요. 네, 2번 전윤정 씨 축하드립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제17회 축풍령가요제 이제 금상과 대상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금상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에는 영동군의회 이승주 의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응원도 오셨는데 자 어떤 결과가 발표가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17회 추풍령가요제 금상 금상입니다. 금을 드리진 않지만 트로피와 상금과 그렇죠. 네 이제 가수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아 얼마나 떨리실까요? 네 주풍령가 이제 금상 님은 먼곳에를 부른 잠깐만요 6번 김민선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진짜 너무 파워풀한 무대를 보여줬어요. 아, 전 정말 많이 놀라신 것 같은데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 네. 자, 이렇게 해서 금상까지 시상을 네. 했습니다. 이제 제17회 추풍령가요제 끼와 젊음의 향연. 제17회 추풍령가요제 영예 대상을 발표하겠습니다. 네. 대상 시상을 해주시고 소개해 주시죠. 네. 자, 대상 시상에는 정영철 영동 군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군수님 보시겠습니다. 네, 군수님 가운데 와주시고요. 자, 10팀의 노래 다 들으셨죠? 어떠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오늘 참가자분들 다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여기 관광, 많은 관광객분들도 오셨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지풍연가의 제가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네. 자, 이제 군수님께서 직접 또 그럼요. 네. 이제 어떤 분이 수상을 할지 발표를 좀 해주실 텐데. 자, 제 손에 있습니다. 네. 제17회 지풍연가의 대상은 우리 정영철 영동 군수님께서 발표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마이크를 좀 넘겨드릴게요. 네. 좀 떨리시겠지만. 네. 네. 교수님 여기 있으면 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표해 주시죠, 교수님. 예. 아, 박수를 주세요. 그럼 멋지시다고 지금 오네. 제 17회 지풍연가의 대상. 오늘이 포토축제죠, 포토축제, 그죠? 예, 예, 예. 추풍년 가해제고. 네, 네. 예. 제 17회 추풍년 가해제 대상. 달의 몰락을 부른 상가번호 8번 정서윤님.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군수님이 시간도 좀 끌어주시고 오늘 대상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네, 달의 몰락 워낙 멋지게 불러서 또 율동도 네. 멋있고 너무 멋있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많은, 네. 네, 많은 표를 얻어서 오늘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상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수상하신 정서윤님께서는 앵콜 무대 또 준비해 주시고 인터뷰는 저희가 잠시 뒤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상해 주신 우리 정영철 영동 군수님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호명되지 않은 여섯 팀은 자동 장려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다 장려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소망 한 말씀해 주시죠. 아, 너무 축하드립니다. 많이 놀라신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처음 음악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음악을 쭉 잡고 살면서 제가 놓쳤던 기회들과 더 부지런하지 못했던 제 자신을 항상 탓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이제 군 전역을 했는데 이제 군대 입대를 하면서 다시는 음악을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입대를 했는데 입영 첫날 노래를 했어요. 그래서 아, 정말 나는 음악을 하면서 살아야겠구나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나서부터 제가 나갈 수 있는 기회들과 시간과 저의 실력만 있다면 어디든 도전하면서 살았었습니다. 네, 이렇게 무대에 너무 서고 싶었는데 이런 기회를 준 영동군, 영동문화원, 이 추풍연가요제 또 많은 방송국 관계자분들, 또 참가하신 분들 또 가장 중요한 이렇게 봐주신 관객분들이 있어서 오늘 너무 행복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제가 영동을 올 때는 더 유명해진 가수로 오겠습니다. 정서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대상 정서율입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무대는 유명해진 가수로서 이 무대에 서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상금과 그리고 상태 가수 인증서가 수여가 됐습니다. 네, 네. 너무 축하드리고요. 이제 앵콜곡 잠시 뒤에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전과 승부 모두가 아름다운 제17회 추풍연가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3년 만에 만났지만 더 풍성하고 다채로운 무대로 함께했던 아주 소중하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멋진 추풍령 가요제였습니다. 멋진 추풍령 가요제를 장식해 주신 우리 참가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특히 축하해 주신 네. 우리 선배 가수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우리 관객분들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더욱 빛났던 그 추풍령 가요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무대는요. 대상을 수상하신 정서율님의 앵콜곡 들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